네덜란드가 중국 기업 윙테크 자회사인 넥스페리아 인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넥스페리아 노후 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기후부 장관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네덜란드가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국가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중 갈등 속 네덜란드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강력한 태클을 걸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 튜브를 확인해주세요. 댓글창을 클릭해주세요.